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했던 은별이는 컴퓨터박사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담긴 새 컴퓨터를 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. 눈쟁이는 원래 컴퓨터를 갖다 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은별이가 컴퓨터를 보내기도 전에 컴퓨터가 도착해버렸습니다. 은별이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 원래의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눈쟁이는 잘 모르는 사람 저런 거 하기 무서워한다고요? 잘 보세요. 컴퓨터를 뜯는 게 쉽겠어요? 이거를 꼽는 게 쉽겠어요? 은별이는 꼽다가 도킹스테이션을 박살낼 아이일 수 있습니다.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. 이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. 이런 하드 도킹스테이션이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하드를 컴퓨터에 꼽는 방향으로 가냐고. 그거 나사 조립하고 언제 하고 있냐고요. 아 모르겠다. 그래 교육 컨텐츠라 나 진짜 어지러워지라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 전화해서 한숨을 쉬는 거야? 네 컴퓨터가 왔다고요? 아니 컴퓨터가 저희 집 와버렸어요. 소통이 오류인가 봐요. 그러니까 본인은 왜 안 보내셨어요? 아니 왔다니까? 아니 그 하드를 왜 안 보냈음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하드를 보내면 그걸 빼서 컴퓨터에 넣어서 보내주겠다 이거였는데. 그러니까 아니 사고 나서 주소 보내주셨었잖아요. 샀어요 하니까 그럼 하드는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? 아 그래요? 아 그 빨리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.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 무작정 답변하지 마라. 모르는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. 그치 그치.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하드를 달아야지. 잠깐만 저 제 얘는 뭐 좀 뭐라 좀 하고요. 야 더 버는 내가 이제 해결할 네.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왜냐면 컴퓨터를 다시 보내고 다시 받는 건 솔직히 좀 아니고 거리가 좀 머니까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안에 달고 싶으세요? 아니면 굳이 안에 달 필요가 없으세요? 안에서 방송해야지. 뭔 말이야? 아니 그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. 아 네네네네.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를 컴퓨터 안에 꼭 달아서 써야 돼요? 아니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?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그쵸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죠. 근데 이 하드디스크가 저는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었거든요. 그쵸.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전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내용물. 그치. 그러면 그 내용물만 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? 예. 그쵸? 네.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하드를 우리 집으로 보낼래요? 제가 백업을 해드려서 그냥 데이터만 보내드릴까요? 디드라이브에 있던 걸 뽑고 C드라이브는 죽여줄 거야? C드라이브는 죽었을 걸요? 그 이전 컴퓨터에 달려있는 거니까? 잠깐만. 하드가 혹시 아직 안 빠져있나? 뭐가 하드일까? 아직 안 뺐구나. 근데 오빠가 전번에 내가 저 컴퓨터 보고 하드 맞깝다 그랬었거든? 밖에서 소리 나는 건 맞깝는 거라고. 그치. 그 하드야. 근데? 아직 컴퓨터 안에 달려있어? 이제 본인이 편하시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본체를 통으로 저한테 보내시는 거고요. 제가 편한 방법은 그 컴퓨터 안에 달려있는 하드만 빼서 저한테 보내시는 방법. 사다리 타기로 결정할까? 사다리 타기로 그걸 결정을 해. 아니 공정하게. 공정하지가 않죠. 왜냐면 저는 그걸 할 의무가 없거든요. 그 삼성 이런 데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안 돼? 아 그렇네. 잠깐만 동네 컴퓨터 가게 가서 데이터 백업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쉬운 근데 터치까지 해주나? 아니 내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. 아 그치 믿을만 하잖아요.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. 그치 8700K. 나름 근데 뭐야 나름 스펙이 좋은데? 그럼 여기서 나는 쓸만한 거를 분리를 해서 보면 나 이거 오빠가 쓸 거 있으면 가져가서 써도 돼. 잠깐만 이거 좀 이거 지금 팔아도 몇십 하겠는데? 뭐? 잠깐만 얘기를 하면 안 됐나? 가지는 건 제가 조금 솔직히 양심이 좀 네. 왜냐면 지금 검색되는 게 뭐 15에서 20? CPU만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70Ti가 대충 한 10에서 15? 그럼 이제 두 개가 합쳐서 30에서 40 정도 되겠지? 그러니까 CPU랑 글카만 해도 물에 넣었다 빼려고 했어? 아니 이거 걱정돼가지고
그러면 혹시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아! 나? 진짜? 아 잠깐만 그 일단은 말해볼래? 뭐 달라고 하지? 아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사. 나 키보드 진짜! 어 지금 키보드가 뭐였지? 잠깐만 나 지금 그거 보여주기만 해도 대충 알아. 레이저네 블랙 위도우 같은데 아닌가? 맞췄네. 나 이거 말고 에코 화이트. 뭐? 아니 님. 아 그래요? 근데 이게 더 예쁜 에코가 더 예뻐요. 아니 그러니까 이쁜 게 문제가 아니고 님 쓰고 있는 키보드가 30만 원짜리인데 왜 15만 원짜리로?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지금 거의 이제 가장 좋은 급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받아놓고 에코 키보드 사. 나 화실방은 에코 키보드 쓰는 에코 키보드 화이트가 예뻐. 아 그러니까 화실방에 쓸 키보드. 아 요거를 바꾼다는 소리야. 화실방에 있다나요? 아니 화실방에도 선물 받은 키보드거든. 보여줘볼래? 이거는 커세어네? 마크 2인가? K70 마크 2 같은데? 어, 이것도 22만 원짜리. 이건 키보드 중에 이제 성능이 가장 좋은 키보드. 에코 K995P가 필요하다. 아, 그 알겠습니다. 아. 뭐? 갑자기 왜? 아니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좀 사치인 게 22만원짜리 키보드도 선물받고 30만원짜리 키보드도 있는데. 그럼 뭘 원해? RTX 4090.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. 헤드셋도 아 맞아 없다. 어? 내가 또 선물받은 게 있어 팬분한테. 아니 소니 정말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중에서는 가장 끝판왕급. 달라고 할게 없네. 어떡하지? 저건 뭐야 지금 뒤에 있는 거. 아 이거 아니 씨. 아니. 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게 선물 받았는데 나는 이걸로 마리오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. 네. 이거 닌텐도 스위치 선물 받았어. 자랑 좀 할게. 그건 뭐야? 이거 인터로세터. 원통엔 그거 같은데 간편하게 쓰기도 좋아. 그러면 뭐야? 없잖아 필요한 게. 제가 잘 알아서. 냉장고. 네? 와인 냉장고. 근데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, 그럼. 이씨. 와인 냉장고를 쓰세요? 집에 와인 많은데 이번 생일 때도 와인 선물 많이 받았는데. 그래? 와인 냉장고. 근데 나는 와인 냉장고를 잘 모르는데. 아, 그래? 어. 왜 오빠 전자인데 왜 몰라? 내가 와인을 안 마시니까. 와인 냉장고 얼마인데? 와인 냉장고 한 10만 원대면 나 와인 냉장고. 그렇지. 와인 냉장고는 그렇게 안 비쌀 걸? 와인 냉장고는 그렇게 안 비쌌을 거야 내가 알고. 그럼 나 와인 냉장고 예쁜 걸로 나가. 근데 어디 놓을지를 알아야 뭐 놓을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. 아일랜드 식탁 있어. 너비는 두 뼘 반 정도고. 두 뼘 반. 이 가로 길이는 한 품. 한 품에 두 뼘 반. 근데 거기 다 차면 안 되니까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. 요 정도가 씨. 아니 그 정도가 뭔데 그게? 흰색보다는 살짝 로즈빛이 도는. 오 이거 괜찮아 보이네. 근데 내가 또 쿨톤이 걸라. 아 쿨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빠 내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왔는데 말이야. 여기 싹 다 뜯어 고쳐야 되더라고. 여기 너무 쿨톤이지 않아 그 방?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두운 회색이 안 어울린대. 아 그러니까 애매한 회색이라서 망한 거네. 그래서 못생겨 보인다. 아 그런 것 같아. 지금 얼굴 색이 내가 처음에 해줬던 거랑 다르게 뭔가 방이 꾸며지고 나서 얼굴 낯빛이 달라졌어. 좀 탁해졌지. 근데 희한한 게 저 커트를 치니까 얼굴 색깔이 뭐 약간 처녀귀신 마냥 붉게 달아오르고. 붉게 달아오르고? 아 그러니까
하여튼 맞춰줘서 고마워. 네, 그, 네. 컴퓨터만 잘 보내줘. 나는 갈게. 아, 그럼 그 직원분이 보내주신 주소로 보내면 돼? 그쪽으로 컴퓨터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. 알았어. 안 부셔지게 최대한 꽁꽁 싸매서 보낼게. 알았어. 고마워, 오빠 이거 해줘가지고. 알았어. 안녕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눈직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이 아니고요, 은별님이 보내신 택배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이 스티커는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나도 초등학생이 보낸 건 줄 알았는데. 이제 좀 안 쓸 건 안 쓰고 쓸 것만 빼가지고 벤치 테이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불어먹었네. 여기 PC에 있어버렸어. 슬로 뽑아먹었네요 이거. 가슴이 아픕니다. 메인보드 자체를 회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지금 은별님 말했던 이상 증상을 봤을 때는 메인보드가 맛이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. 확률상 일단은 포맷을 하긴 할 거예요. 포맷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긴 할 거고, 하드 같은 경우는 도시바 PCP300. 도대체 언제적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2TB 하드고요, 도시바. 인텍 공식 제품을 구매를 하셨네요.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M.2 SSD, 이거는 뭐 C드라이브에 사용을 하던 거겠죠. 970 EVO 500GB고 AS 기간이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요? 5년이라서 일단은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저는 백업을 해서 클라우드로 처리를 해서 드리면 되고, 일단은 이거 백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백업을 하려면 제품을 그걸 해야겠죠? 그 외장 하드. 이게 젠더에 있네요. 제가 예전에 쓰려고 별도로 사놨었던 유전원 사타 리더기입니다. USB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거를 이렇게 꽂아서 전원을 켜고 전원을 넣어서 쓰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. 하드디스크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. 이거 말고 M.2 SSD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. 요거, 여기 이제 M.2 SSD 썬더볼트로 바꿔주는 외장 케이스 그거라서, 여기에 제 거 들어있는 거 빼고 요걸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백업을 하면 되겠죠? 오, 돌아갑니다. 어? 와, 나 이거 처음 본다. 저 이거 주의 떠 있는 건 처음 봐요. 하드디스크 상태가 건강 상태 주의, 재할당된 섹터 수도 노란색이고, 보류 중인 섹터 수가 노란색이고, 회복 불가능 섹터 수가 노란색입니다. 85네요. 배드 섹터가 이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아니, 벌써 떴는데요? 배드 카운트 보이십니까? 배드 카운트 6, 7. 아니, 계속 올라가는 거 봐. 저 검사 말고 이제 F 드라이브, 이게 지금 연결된 SSD 지금 검사하는 중이라 지금 렉 걸리는 거라 이거 꺼야겠네요. 끄고 다시 켜야겠네요. 일단 이 SSD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사용 횟수는 7055회, 사용 시간은 7000시간이 채 안 되네요. 제 C 드라이브가 12000시간을 썼는데 사용 횟수 155회, 왜? 도대체 7000회가 넘어가는데 사용 시간은 왜 이렇게 적은 거지? 컴퓨터를 굉장히 짧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나 봅니다. 거의 이제 1시간 쓰고 껐다 켜고 1시간 쓰고 껐다 켜고 거의 그 정도거든요, 이 정도면? 아무튼 이제 97% 상당히 이제 좋다, 지금 상태 자체는. 보시면은 뭐 옮기는 속도가 막 1메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사실상 영상 하나인데 이게 통짜 영상이 옮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면 진짜 뭐 지금 하드 자체를 읽는데 이슈가 있다는 거라서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. 득득득득 이럽니다. 득득득득 계속. 이거 연락을 해봐야겠는데, D 드라이브에서 어떤 거 필요하냐. 뭐야, 연락을 바로 받는데. 지금요? 전화돼?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백업을 하고 있는데, C 드라이브는 백업을 했어.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고 있는 중이고. 백업이 뭐야 근데? 저장해서 너한테 이제 줘야 되니까. 저장?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건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. 뭐? 하드가 맛이 갔어. 그러니까 인식은 되는데, 인식이 돼서 안에 무슨 파일인지 보이긴 하거든? 근데 읽히질 않아.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? 이제 우선순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부 다 백업을 해야 돼. 아니 그게 오빠가 하는 일이잖아. 그러니까 이 D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게 다 필요해? 아니면 D 드라이브에 내가 복구하고 파일 다 백업하면 연락을 할게.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 이제 실패했다고 보면 돼.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포기해.
트리 사이즈를 다시 한번 돌린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살립시다. 용량을 좀 적은 것부터? 확실하게 인가 하드가 지금 배드 섹터 있고 많이 마시간 상태인데 이 하드를 계속 읽기를 하면은 다른 문제 없는 것까지 문제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러고 보니까 얘는 왜 안 읽히냐? 얘 안 읽히네요. 얘가 안 읽히는데요? 얘는 뭐 살아 있을 겁니다. 일단은 뭐야 이걸 꼽으니까 일단 빼. 컴퓨터가 느려. 지금 이상한데요? 마우스가 막 뚝뚝 끊기는데? 반응 속도가 엄청 왜 이래? 아, 하드디스크에 뭐가 있나 봐요. 일단은 좋지 못합니다. 굉장히 좋지 못해요. 일단 은별링 같은 경우는 이거 파일을 백업을 해서 전달을 드리더라도 이 파일을 좀 보관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클라우드에 상시로 백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웬만하면 쓰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거 렉 너무 심한데? 활성시간 100% 최대인데 속도가 인식이 안 되고 응답시간이 막 0이랑 막 왔다 갔다 하네요. 어렵네요. 이 정도 하드 복구 업체를 그냥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. 도대체 마우스가 왜 느려지는 거지? 아니 하드디스크는 사실상 제 OS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. 여기 보면 쓰기 속도가 계속 3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그리고 마우스 커서 또 이럽니다. 많이 심각한데요. 내 컴퓨터까지 감염을 시켜버리네. 이거 씨, 저 이런 경우 처음 봐요. 하드디스크가 안 읽힌다고 하드디스크가 나머지 시스템에 관여를 하는 거는 심지어 뽑았는데 이건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촬영 끊고 제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아, 될까?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하드디스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뽑고 제 컴퓨터만 별도로 말웨어 제어로 이제 검사를 돌렸는데 빨간색이 떴습니다. 아까 그 뭐 레지스트리에 두 개도 발견이 됐고 엣지랑 크롬이랑 여기서 비정상적인 거 발견돼가지고 지금 제거했다고. 빨간색 뜨면 뭐 있는 거거든요. 여기도 발견된 게 크롬이랑 엣지 부분에 뭔가 이상한 게 있죠.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에 이름 이상한 게 있어요.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제 구글 크롬 및 악성 검색 시작 프로그램이 두 군데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웠다고 합니다.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, 이 컴퓨터 포맨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이런 게 뭔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. 전혀. 저는 1년 넘게서도 저런 게 발견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를 안 쓰거든요. 그러면 요 안에 나쁜 놈들이 있다.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복구 잘한 업체에 직접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. 이거 더 작업을 해서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그래야 이제 복구율 자체가 높아질 것 같아서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너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이 하드가 일단은 조금 더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은 복구하는 업체에 조금 문의를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다시 가도록 할게요. Meanwhile. 그쵸? 이거? 그럼 아우트로로 그냥 찍을까요? 아우트로요? 아니 백업이 돼야 찍죠? 그렇게 해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.